지구를 파괴하는 에너지는 이제 그만. 생활 속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생물체나 유기계 폐기물 등을 자원으로 만드는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저감과 석유 자원 고갈에 따른 탈석유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송 분야에서 소위 RFS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건 이제 기름 대신에 그 바이오에탄올이라든지 바이오디젤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일정 비율로 혼합해서 쓰도록 하고 있는 그런. 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세계 수송용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까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커지는 지금, 세계는 그 대안으로 바이오 연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관리액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발생이 돼서 바로 지금 그 침수 처리장 집수조로 집수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찾아간 곳은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쌓인 곳. 냄새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바이오가스 생산은 부가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음식물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해서 배출 수계의 오염도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까지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치 곤란이었던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도 생산한다고 하니 일석이조네요. 어떠세요 이거? 아, 참 좋습니다. 매연도 안 나오고 출력도 좋고 뭐 여러모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매연이 거의 없는 친환경 청정연료가 됩니다. 시끄럽게 소리내며 돌아가는 기계가 잔뜩 있는 이곳은 다름 아닌 양말 공장. 양말에 뭐 특별한 거라도 있나요? 이거 코트인데도 잘 끊어진다? 옥수수 섬유로 만든 양말이라서 일반 양말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좀 더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착한 양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 천연 성분으로 기존의 섬유 대체제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옥수수 섬유. 옥수수는 한때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식용 옥수수를 사용하거나 또 전 세계 곡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판매를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식용 작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 급증하면서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 등 식용 작물 가격이 급등하고, 옥수수로 만든 사료를 먹여 키운 돼지 값도 덩달아 오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